네, 지금 오늘 그러니까 그 유세 끝나고 인터뷰를 지금 하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특히나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바른 사람들이 어떤 공직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충청북도 국민의힘 그 후보 김정환 후보 얼마나 말썽이 많았어요. 예, 국민의힘은 저 강원도 김진태 막말의 대가 네. 이런 사람들로 뽑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오늘 노영민 후보께서 지금 예, 출마하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선거운동을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분위기는 뭐 상당히 예. 좋아졌습니다. 예, 좋아졌어요. 네, 그 사실은 새 정부가 예. 출범한 이후에 예. 지금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상승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그 초창기부터 특히 인수위 시절에 예.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무슨 공관인가 뭐 그것 때문에 허송 세월 다 보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그 윤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예. 워낙 낮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충청북도 도지사에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50년 만에 충북에 와서 출마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 그분 같은 경우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죠. 그것도 예. 민주당으로 예. 네 번이나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또 고향에서 출마하셨고 예. 그 중간에 또 도지사도 또 뭐 출마하셨고 뭐 당이란 당은 뭐 거의 다 이 당 저 당 많이 갔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 철새가 당을 바꾼 철새는 봤어도 이 당도 바꾸고 또 지역도 바꾸고 이런 그 철새는 참 보기 드문 철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또 가는 곳마다 뼈를 묻겠다고 그래요. 여기서 뼈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지난번에 고향에 출마했었을 때도 고향에서 뼈를 묻겠다고 여기서 뭐 죽을 때까지 살고 그래서 여기 또 지역에 와서는 또 여기서 여기다 또 뼈를 묻겠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참 그 말을 너무 쉽게 하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산가족들도 50년 만에 만나면 사실 서먹서먹해서 정부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충을 토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50년 만에 고향을 내려와서 사실 뭐 고향에 내려와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글쎄 그게 좀 정이 틀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철새 그러면 안철수가 생각나는데 예. 예, 김영환 후보 특히나 이재명 후보 저격수 많이 했잖아요. 네.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굉장히 그분이 보는 인식들이 별로 안 좋은데 저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충청도 양반의 고장에 50년 만에 여기서 태어났나 보죠. 충청도에서 예, 계산에서 예, 뭐 계산에서 태어나서 밖에서 있다가 지금 왔는데 우리 노영민 후보께서는 그런 어떤 당도 바꾸고 지역도 바꾸는 철새가 어딨냐 철학도 바꾸고 소신도 바꾸고 예 철학도 바꾸고 소신도 바꾸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 저격수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영환 후보가 또 철새뿐 아니라 공약도 많이 베끼는 백기기 대왕이라고는 얘기도 있는데 김영환 후보의 공약 백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생일날 그 도에서 20만 원의 그 효도 용돈을 그 드린다라는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뭐 한 4시간인가 5시간 후에 우리는 30만 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소위 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네. 정말 오랜 기간 연구해서 네. 그 충북 예산이 감당한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그 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모든 출생아에게
생후 5년간, 60개월간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나가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출산하면 1000만 원, 매달 100만 원, 5년. 충북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약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따라하거나, 따라할 때 이택의 한글은 영어로 바꾸고, 영어는 또 한글로 바꾸고, 금액은 좀 키우고,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TV 토론 때, 예. 이 공약 뺏기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렇죠. 뭐. 아니, 그래, 남이 그래, 정책팀이 1년씩, 뭐 6개월씩, 어?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정책을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좋은 공약을 계속 많이 만드셔라. 저보고. 그럼 자기들끼리 베끼겠다. 아마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보면 이건 완전히 정말, 어? 철새의 철면피, 이게 철자 돌림 같아요. 안철수하고도 같이 예, 당도하더니.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뭐 많이 세웠잖아요. 여가부 예. 폐지, 뭐 200만원. 뭐 등등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크게 한 공약들이 전부 그게 대국민 사기 공약으로 드러나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거 보고 배웠나 봐요. 김영환 후보도 듣겨가지고 아, 그 우리 지역 어떤 기자를 만났더니 네. 기자가 하는 말이 약간 좀 그 이상하다. 그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그런 그 사고가 아니다. 저런 사고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 그 경기도지사 때 김영환 후보가 이상한 사람 불러다 그 사람 뭐 김모씨라고 불러다가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도 했는데 참 상대할 사람 안 할 사람 자기들한테 유리만 하면 다 불러다가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예, 그쪽 국민의힘에 유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예, 단체장 후보들 몇 면을 보면은, 김영환, 김진태 등등 해가지고, 저 김은혜. 김은혜도 상당히. 예, 그렇죠. 그것도 뭐 충남 또, 예, 누구죠? 충남, 누구죠? 박덕, 김태형. 김태형. 아이고. 아, 이런 사람들, 그 윤석열의 어떤 그 입김에 의해서 다, 공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뭐 그런 게예 예. 예, 오해를 받을 만하죠. 근데 뭐 특히나 경기도지사라 김은혜 후보는 완전 유승민 후보가 나는 대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변하는. 그래서 이번 도지사들은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될 입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노영민 후보께서는 진짜 예, 이 충북인이고 또 기업 유치 전문가라고 소문이 쫙 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정말 예. 그 주중대사와 예. 청와대 비서실장 했을 때 그 공관이 제공되는 예. 이제 그런 직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한 순간도 청주를 뜬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 오늘이 있게까지 한 각종 현안 내 해결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싸웠고 그 성공했고 예. 이제 이런 과정 저는 이게 경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충북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왔던 오늘의 충북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도민들과 함께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기업 유치도 또 네. 잘할 수 있겠네요. 경험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국회의원 12년 동안 그 주로 이제 처음에 건설교통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 당시에 그 이후에 10년간은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기업을 그 관장하는 예,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예. 또 주중대사 할 때도 그랬고 비서실장 할 때도 그랬고 예. 예, 기업들과의 그런 어떤 그 소통의 채널이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지사 당선되시면 이제 충청북도를 예.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충청북도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구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충청을 만들지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공약, 그 공약을 좀 발표해 주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충청북도 도내의 균형 발전입니다. 예. 현재는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이 충청북도의 대다수의 뭐 인구, 경제력, 뭐 문화, 대학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부와 북부 지역에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는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하십니다. 예. 그래서 도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지역을 선도하고 그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젊은 청년들이 고향을 뜨지 않아도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좀 큰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그래서 농촌이 점점 그 소멸군이 되어가고 있는데 농촌의 아이 울음소리 끊긴 지가 오래되었지만 농촌에 다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러한 충북을 만들겠다.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 출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우리나라 제일 심각한 부분이 이 출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탄생해야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예. 초등학교도 있고 이거 경제 문제에도 예. 관련됐는데 왜 전국에서는 그렇게 예, 출산하면은 한 1억씩 주든지 2억을 주든지 아파트를 한 채씩 줘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충청북도에서 당선되시면 확실하게 그 예. 어떤 출산 부분을 해결할 묘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공약 제1호가 예. 바로 저출생 극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충북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고 예. 이 충북의 성공이 우리 국가 전체로 그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저 제가 기대하고 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출산 정책에 획기적인 지원이 네. 필요하고 예,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네, 그렇습니다. 아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로 표창장을 준다든지 한 3명 나면은 네.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해 가려면 인구가 늘어야 돼. 예, 줄어들면은 나중에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예. 1970년대까지만 해도 초반까지만 해도 1년에 신생아가 100만이 넘었던 나라입니다. 예. 예, 우리가 재작년에 30만이 붕괴되면서 예. 27만, 작년에는 그것도 붕괴돼서 26만 예. 이렇게 신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떤 그 존속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 예. 그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 부분은 좀 확실히 공약을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예, 좋겠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생각을 공감할 거라고 네. 예, 저도 생각이 드니까 그 아이들 위한 출산 요즘에 아이들 낳으면 그래도 지원도 해주고 네. 옛날 우리 때는 막 적어야 다섯 많으면 13명까지 네. 이렇게 자녀들 둔 분들 네, 제 옆집에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노영훈 후보께서 여기서 이제 그 충청북도 네.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그 충청북도 전문가입니다. 충북의 북쪽에 있는 정말 그 뭐 영춘면 뭐 어상천 부터 저 남쪽 끝에 황간 추풍령까지 충북의 곳곳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충북 전문가이고. 기업 유치 전문가이고 또 일자리 창출 전문가입니다. 제가 충북 경제를 확실히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저에게 우리 충북 도정을 맡겨주신다면 정말 그 활력 넘치는 충북, 도민이 행복한 충북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이번 선거가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안 좋은 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정권 뺏기고 저쪽 당에서 권력 가져가고 대통령이 취임해서 원래 취임 때는 대통령 인기가 높은데 뭐 다행스럽다고 할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높지 않고 예, 지금 뭐 많은 일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인데 최소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를 지난 대선에 찍은 분들은
좀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은 뭐, 물론이고, 주변에 그, 그런 비슷한 분, 투표하는 분이 네, 손을 잡고 나와서, 투표하면 이길 네.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저는 그거가, 네. 첫 순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평균적으로 보면, 네. 대선과 지방선거는, 한 15% 정도의 투표율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 대선이 한 75%면 그 지방선거는 한 60%, 예. 15% 정도 떨어집니다. 지방선거가. 그래서 투표를 하면 이깁니다. 예. 누가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견인해내느냐. 예. 그것이 결국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예.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이재명 후보 찍고 또 이재명 후보 지지하고 지금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데 뭐 지방선거에서 그 조금이라도 우리가 많이 하려면 네. 적극적인 투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 노영민 후보님 모시고 예, 네, 잠깐 인터뷰하고 이 영상은 제가 별도로 네. 또 만들어서 네. 다음에 또 저기 청주 시장님 오셨다고 청주 우리 시장. 그러면 이제 청주 시장님 좀 인터뷰 좀 하시죠. 자, 예. 아이고 우리 저 백 선생님께서 오늘 강인 분이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 일정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짧게 했어요. 제가 네. 이걸 새로 편집해서 네.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예. 네. 저 시장님 후보. 예. 네. 이리 좀 오세요. 아, 네. 얘기 좀 오세요. 예. 네. 그, 저기.